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요, 여기는. 아, 여기는 에어컨이 필요 없답니다. 우와, 좋습니다. 경계국 멋지죠?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면. 진짜 대박으로 예뻐요. 진짜, 이거를 다, 갖고 싶거래요. 그냥 난게 아니고, 다씨 뿌리고, 심고, 가꾸어서, 이만큼 된 거래요. 아, 또 거문화도 있고. 여기나? 샤스타 돼지 같아. 예뻐요. 이게 에키네시아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쁘죠? 엄청 이뻐요. 나무예요. 모두 달렸죠? 예, 금은화예요. 이쁘죠? 향기도 엄청나게 좋아요. 꽃 예뻐요. 이렇게 돌아 내려왔어요. 와, 한참 걸렸어요. 은행나무. 여기는 개망초꽃. 이쁘죠? 개망초꽃도. 엉겅퀴예요. 우와. 엉겅퀴. 지기죠. 엉겅퀴요. 보세요. 이게 인동초예요. 금은아. 우와, 향기 지금 너무 좋아요. 나 향기 전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와, 제가 그래서 하단 구석태기에다가 이게 금은아 인동초를 심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우와. 이거 술 담그면 참 좋아요. 이게 나무예요. 지금 밤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카시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밤꽃이 피죠. 밤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크죠? 난산 도둑이 천지 빛깔이네요. 주라 제비 제비. 살구 사촌 사촌. 신기한 거 많이 배웁니다. 진짜 자연산 다래래요. 자연산 다래나무. 제가 봐서는 뭐 모르겠는데 다래나무라 다래나무입니다. 자연산 더덕입니다. 더덕 구경 실컷 하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남해 산에 가서 채취하시면 안 돼요. 더덕 많네요. 멍이같이 생겼죠? 멍이 아니래요. 절대로 산에 가서 채취하지 마세요. 원래 남해 산에 가서 채취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제 눈에는 분명히 멍이같이 생겼는데 멍이 아니랍니다. 제 많아요, 여기 쭉. 이건 일반 쌀이에요. 우리나라 쌀이 다르죠? 애들 아빠가 꽃이 피는 게 쌀이는 쌀인데, 건너온 쌀이, 양쌀이. 건너왔다고 해서 양쌀이. 애들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건너온 쌀, 미국에서 건너왔던 건너온 쌀이라고, 양쌀이. 양쌀이. 이게 낙엽송이래요. 근데 신기해요. 이제, 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할때 쓰는 그런 나무 같아요. 신랑이 털리대요. 근데 저는 뭐제 눈에는 그냥. 그리고 취나물이 곳곳에 많아요. 저기 있는 것도 취나물. 여기 또 취나물. 신기하죠? 이게 산초예요, 산초. 가시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시가 있고. 산초. 그 산초 열매 가지고 장아찌도 담고 김치도 담고 하죠. 이게 산초나무입니다. 아주버님이 닦으신 길이래요. 산속에다가 대단하죠. 제가 갈수 있는 게다 이렇게 고생하셔서 보컬이나 닦으셔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분홍 아카시 나무래요. 우리 아카시아 꽃이 흰색만 생각했잖아요. 이거는 분홍색이래요. 나무 색이 달라요. 진하죠? 이렇게 다 있네요. 단풍 대박입니다. 이 휴대폰이 지금 이 색을 못 담아내는데, 뿔다 못해서 검다는 말. 와, 진짜 벌게요. 와, 진짜 멋있어요. 이거 아주버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이거는 두릅입니다. 두릅. 신랑이 그런데 짠대랍니다. 잔대. 여자한테 좋은 거예요, 뿌리. 이파리 순도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뿌리는 여자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네, 산또라지입니다. 자연산입니다. 산또라지. 네, 우리 고사리 나물 하는 고사리랍니다. 우와. 고사리. 또 나물입니다. 치나물. 이거 자연산 더덕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연산 있습니다. 없는 게 이거 있어요. 자연산 더덕. 이건 근데 개인산이니까 채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돼요. 이거 개인산에서 여기 우리 아주바님 산이라에 저예. 저는 채취 안 해요. 저 하단에 더덕 많아요. 진짜 산딸기. 산에 가면 많잖아요. 여자 지금 뭐고 남이섬 가도 거기 있고. 예. 겨울 연가 찍었나? 알아. 네, 거기 그 나무잖아요. 이게 앞으로 금호산 입구에 됐잖아요. 우와. 이건 몇 년에 네 마이크는? 이게 8, 9년 됐나? 앞으로 이제 몇 년 있으면 한 지금 한 10m 한 2, 30m 자랐구만. 보이면 이쁘잖아요. 메모고 뭐. 야, 그 반전 달라겠다. 그 말이 지금 뭐. 그러니까 올라와대. 그래 내가 이거 치면 안 돼. 이제 한번 많이 컸잖아 이거. 저 아까 그 가는 헛개나무도 헛개. 진짜 좋다 뷰. 삭살 났다. 가지도 많이 먹고 나무 튼튼하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거. 이렇게 엄청 이렇게 지대가 높으니까 이렇게 돼. 우와, 명자 열매예요. 명자 열매. 저 처음 봤어요. 좋죠. 잘 해놓으셨죠. 복합이 곧 피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산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거는 우리 한국 바나나. 얼음. 얼음이에요, 얼음. 이렇게 지금 잘 해놓으셨죠? 이렇게 다 쫙 해가지고. 멋지죠? 얼음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한국 바나나 얼음 보이죠? 요거예요. 요거 얼음. 이게 금송이에요. 금송. 이게 지금 금송 첨벗죠. 여기는 보들보들해요. 여기는 빳빳해요.
금송 단지. 이렇게 아주머님 다 심으신 거예요. 못 폈는 거. 졌죠? 꽃이 졌죠? 이뻤겠어요. 이렇게. 좋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꾸미놓으셨어요. 자연 돌이죠. 돌을 이렇게 해놓으시.